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악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조합인 VT 마스터피스 베이스입니다. 마스터피스니까 당연히 서머 트리트먼트,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모델이고 펄이 살짝 들어간 이 메탈릭 레드는 최근 들어선 잘 입고가 안 되었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민트 픽가드가 들어가 있고요. 델라노의 V픽업, 샌드버그에서 V라 부르는데 정식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볼륨 블렌드 하이 베이스로 장착되어 있고 지금 패시브니까 볼륨 블렌드 톤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메이플렉, 메이플 치판, 블럭인 레이, 매칭 헤드까지 풀 옵션이죠. 본 모델부터는 제가 환율을 이제 적용을 제대로 시켜서 가격이 공지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소폭 오른 상태로 보여질 것이고요. 항상 그렇듯이 알루미늄 하드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게 밸런스가 좋습니다. 가볍고요. 5현에서 이 정도 밸런스면 다른 타사의 베이스 동종 스펙일 때 적어도 500g에서 700-800g 많으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노브도 지금 알루미늄으로 바뀌어 있어요. 전부터 항상 돼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래서 알루미늄 노브로 가벼운 노브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6볼트 체결되어 있고 레릭된 면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느 타사에도 이 정도 레릭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가 드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여기저기서 이제 레릭 베이스, 샌드버그가 유행시킨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라이딩 베이스 통해서 수많은 마스터피스가 국내에 유통되면서 많은 분들이 레릭 베이스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샌더가 가진 그 매니아층 말고 일반 유저들도 레릭 베이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가 들어간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들도 레릭 모델 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국내에는 이렇게 잘 유통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많이 들어오는 게 요즘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 들어볼 텐데요. 제가 VT 조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프레시언만 쓰기에는 너무 진성 프레시언이라서 물론 이 톤도 매우 좋긴 하죠. 잠깐 들어보자면 이 톤도 좋아서 좋은데요. 이런 톤도 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벌프팩은 프론트지. 벌프팩은 프론트죠. 예, 프론트로 쓰는데, 하여간 뭐 이런 톤을 내고 싶을 때톤 깎고서도 내고 싶을 때가 있어서, 슬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화할 수 있는 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슬랩이 안 되느냐 했을 때는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중립 상태의 슬랩 톤입니다. 이와 같은 톤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론트 슬랩 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슬랩 톤은 이와 같은 슬랩 톤을 낼 수 있죠. 좀 포근하죠? 리어 슬랩 톤입니다. 핑거 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톤으로 앞서서 샘플에 녹음을 했죠. 그냥 프레션 하고 이걸 5대5로, 그냥 프레션 픽업과 리어 픽업을 5대5로 블렌드한 가운데 상태에서 모든 걸 뉴트럴 상태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또 PE 모드는 이미 다른 프레션 베이스를 제가 마스터피스 소개하면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중간 사운드로 녹음, 핑거 펑크를 녹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와 같이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들어볼게요. 프론트 핑거톤입니다. 리어 핑거 톤입니다. 자, 이번엔 리어 톤 깎고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이런 톤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솔로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핑거펑크 같은 그냥 펑크 곡칠 때도 많이 씁니다. 솔로에서도 쪽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솔로 할때 리어에서 톤 깎고 이렇게 나오는 톤을 치킨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연주해 보셨겠지만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에 베이스가 그 가운데 미들레인지가 있느냐 확인할 때는 그 리어 픽업으로 몰아서 하이만 나오게 한 상태에서 그 하이마저 커트해서 남는 걸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음이 없는 리어 픽업만 썼을 때 하이가 강조된 그 픽업에서 하이를 깎았을 때 남는 게 뭐겠어요? 중음이겠죠. 저음의 애시당초 이 픽업이니까 고음이 나오는 픽업에서 고음을 받기로 만든 픽업에서 하이를 깎았을 때 남는 게 중음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리버드 임종우 씨랑 진행할 때 우리가 쪼라고 말하는 그 레조넌스가 생기는 거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는 참 좋은 베이스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보는데요. 그런 사운드가 잘 재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랩 사운드 잡을 때 이단의 숨처럼 한번 잡는 걸로 슬랩 톤 잡고 패시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와 같겠죠? 중립이면 좀더 앞이 이런 사운드죠. 그래서 자 이제 액티브 들어볼 텐데요. 액티브에서 모든 게 중립 상태 슬랩 사운드는 이와 같고요. 패시브는 이와 같습니다. 프레셔 픽업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티가 덜 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좀더 티를 내보도록 하죠. 하이와 베이스를 조금씩 부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랩도 일반적인 여러분이 말하는 재즈 베이스 두 개의 픽업이 있는 것과 좀 다른 뉘앙스일지언정 아쉬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는 자, 그 다음에 프론트 슬랩 톤입니다. 리어 슬랩 톤입니다. 베이스 좀 더 부스트. 자, 이제 핑거톤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EQ 상태는 아까 처음 세팅한 대로 베이스와 하이를 조금 스몰 부스트한 상태로만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비도 한번 들어볼게요. 난 프론트 핑거톤입니다.
리어 피거턴입니다. 리어 픽업 사운드 좀 들어봤는데 리어에서 베이스를 좀 더 부스트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비도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프론트로 살짝 기울이고 베이스와 트래블이 부스된 상태 슬랩 사운드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 매력이 여러분들 귀에도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유로를 최대한 방어하려고 한 그래도 흔적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유로는 차츰 안정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막 지난번처럼 1,400원대로 막 뛰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1,350원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가격을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들께 물건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